사랑 숙제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 부부인데 와이프가 생리 전후로 사랑 숙제를 먼저 하자고 보챌 때가 있어요. 생리 전후로 성욕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게 배란기랑 연결이 돼 있는 시기거든요. 그래서 네. 성욕이 좀 올라갑니다. 가임기라서. 네. 여성은 진짜 급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에스트로겐 오. 때문에. 이럴 때는 저 우리 저 과추 형도 이 문제 그 소개를 들었지만 남자는 어떻게 좀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될까요? 되게 중요하거든. 왜냐면 아내는 사랑 숙제를 딱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. 네네네. 근데 뭐 우리 남자 입장에서도 좀 그때 이제 사랑의 온도가 좀 다를 수가 있거든. 다르죠.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네. 남자 여자랑 신체 구조가 다르니까 네네. 그런 부분을 좀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약간 어떻게 우리 몸에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줘가지고 피가 몰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들어 세워야지 쓸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그걸 쉽게 말 발기라고 하는 건데 너무 길게 얘기했나? 길게 아니, 얘기하니까 얘가 지금 아니, 아이였구나. 들어 올려가지고 웃겼어요. 근데 야, 가루지기인 줄 그렇지, 알았어요. 그런 예. 과정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좀 불쌍하긴 한 거지. 그래서 아니 몇 톤인가요? 제 몸무게가 70kg인데 몇 톤가 되겠습니까? 이게.